자,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자 건명 탈출 교실 열 번째 시간. 오늘은 구글 알림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옆에 지금 요건 실시간 사진인데요. 오늘은 부활절 오후입니다. 3월 31일 오후 5시 반. 지금 제가 사는 곳의 창밖 풍경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아주 꽃이 활짝 펴서 보통 부활절 이 즈음이면은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시즌인데 올해는 아직 꽃망울도 제대로 피지 않고 오늘은 이렇게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 이 맺히듯이 나무에 지금 물 빗물이 이렇게 방울방울 지어 있는 제 창밖 모습을 보면서 열 번째 시간 함께 합니다. 자, 요거는 끝내고요. 예, 이 구글 알림이 기능, 구글 알랏 기능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데 꼭 알아두어야 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뭐 크게 설명드릴 것도 없는 아주 간단한 그런 기능이지만 아주 유용한 그런 구글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기능이죠. 자, 오늘 구글 알림이라 알아보기 전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기사 두 가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미 제가 오늘 주일날 엊그제 그 김영근의 주말 편지를 통해서 이미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 하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맥켄지에서 나온 보고서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맥켄지에서 나온 그 기사는 제가 지금 그 한글판으로 이렇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도표화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냥 이렇게 소개만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자, 맥켄지가 전 세계적으로 조사여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 결과죠. 특별히 그 사업체들이 기업들이 이 규모가 큰 기업뿐만 아니고 모든 그 소위 그 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그 추세, 뭐 세계 기업들이 세계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 온라인을 사용하는 추세에 대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에 보면 여러 가지 도표들이 나오는데요. 이 도표들을 좀 지금 이제 요런 도표들이죠. 요런 도표들을 제가 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좀 드리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좀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지금 아직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cleanerscafe.com 또는 socialquam.com 이쪽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이런 겁니다. 소셜미디어를 전체적으로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율이 늘고 있다. 많이들 더 그전보다 많이들 사용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소셜미디어들을 사용하는데 주로 이제 이게 이 밑에서부터 연도지요. 제가 여기는 제가 나오질 않았고 연도가 몇 년도부터 했죠? 몇 년도부터 했나? 예, 2009년부터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도표를 보실 때 보면은 2009년, 2010, 11,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그 회사 내에서 좀 이제 기업체에서 많이 쓰는 게 온라인 화상 회의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기업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 같은 소상인들, 세탁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간에 조금만 눈을 뜨시면 지금 이 글에도 이 글에 그런 게 나타납니다. 이 글에 어떤 게 보이냐 하면은 이 글에 이게 지금 이 맥킨지 쿼리에서 나온 그 다른 그 도표들을 보면은. 이그 온라인 기능을 서로 그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베네핏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돈이 굉장히 절약되죠. 그런 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나. 여하튼 그 온라인을 이게 리듀싱 해서 마케팅 코스트 줄어들 뿐더러, 여기 보면 여행비도 이렇게 경감이 돼요. 이 여행비 경감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전엔 다 출장을 다니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하지만, 이제는 이런 그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모든 정보들이 오갈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게 뭐큰 회사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영업자들이 조금 이렇게 온라인에 친숙을 하면,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저는 이렇게 뿌리지만, 이렇게 배포한다고 그러잖아요. 퍼블리시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뿌려서 보시는 분들은 보시지만, 실제 이런 그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뭐 세미나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멀리 가고 그랬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 안방에서 서로 할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죠. RSS 기능은 우리가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오늘도 잠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태깅 기능, 블로그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알수 있고요. 자, 소셜 네트워크를 점점, 그러니까 4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더블 정도의 회사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블로그는 점점 더 늘고 있고요.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텀블러 같은 걸 얘기하지요. 또 팟캐스트, 이런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시간이 갈수록, 특히 이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죠. 이런 기능들을 이제 여러분께 잠시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컴퓨터를 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요거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전통시장 강소상인에게 배우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아티클입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이 점점 더 이제 줄어든다는 것이, 점점 더 축소되어지고, 그 시장 규모도 축소되어지고,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두 가지를 느낍니다. 오늘은 뭐 정치적인 그런 접근은 저는 뭐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 한국 안에 있는 그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그 미국이든 세계 어디에서 장사를 하시든, 사실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들이 점점 더 축소되어가 있는 건 사실이죠. 두 가지 큰 원인이 있겠죠. 하나는 불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직업이 이렇게 잃은 이들이 우선 넘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그 자영업이고요.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그 경쟁자들이 늘어나면서 또 대기업들이, 큰 자본, 대자본들이 기존의 그 자영업들이 점유했던 곳까지 이제 점유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이루기 때문에, 뭐 한국의 전통시장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자영업자들, 아주 그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힘든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이 아티클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외부적인 환경이 이렇게 불편하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욱더 성장을 이뤄낸 그런 케이스를 한국과 일본의
그 케이스들을 통해서 이런 그 아, 그들을 연구해서 이런 결과를 추출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른바 성공 스토리를 이뤄낸 그 10개의 그 점포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아, 이들은 그 남들과 달리 성공 스토리를 이룰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 크게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혁신을 이룬 집이 이런 케이스 5가지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다루고 있는 제품의 혁신을 이루어내서 성공 스토리를 이뤄낸 이런 3개의 기업, 상점, 또 운영, 관리, 혁신을 이루어서 새로운 자기 스토리를 만들어낸 이런 그 가게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새우젓 장수 이야기가 참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그러면 새우젓 그러면 옛날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갔던 그런 기억들도 나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요즘에 그 젊은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포장이라든지 마케팅을 하는 그런 그 언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새로운 그 디자인과 감성에 의지해서 이렇게 해나갔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길게 말씀드릴 일은 아니고요. 제가 주말 편지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인용 제 주말 편지를 받으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마치려고 합니다. 강소상이니까 강한 소상인, 스트롱한 그 소상인들을 혁신 유형별 성공 키워드를 만들어 봤더니 스트롱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가 생성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첫째 스피릿입니다. 정신, 절실하게 무언가 원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는 어떤 그 스피릿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깃입니다. 어떤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릴레이션. 손님과 고객의 눈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자기 가게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Only one이라고 하는 건 남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어떤 것. 그렇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활용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어찌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많은 사실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기본에 충실했다는 게, 저는 그 이걸 읽으면서, 아, 핵심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자, 우리들이 해야 할 각자의 기본, 예, 성실히 충실하면서, 예, 자기만의 것을, 내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10개뿐만 아니라 여기 원래는 이제 30개 정도 이 글에 보면은 남들이 추천하고 그렇죠? 타천. 남들이 추천하고 또 스스로 자천을 해서 한 나는 이런 성공 스토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한 30개를 쭉 관찰을 하면서 이 10개를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적어도 온라인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남다르게 앞서서 공부들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 그건 뭐냐면, 나이와 관계없고, 배움과 관계없습니다. 새롭게 변해가는 시장에 대해서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컴맹이라고 저는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그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한 온라인에 대한 것에 온라인의 변화에 우리가 좀더 친숙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올 들어 이걸 하면서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안 되고 저런 것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듣습니다. 제 말이 좀 어렵다는 말도 듣고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어떻게 보다 더 우리가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말이 좀 길었죠? 사실 왜냐하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구글 알림에는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구글로 들어갑니다. 구글 초기 화면 여기까지 누구나 다 들어오십니다. 이제는 그렇죠? 여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요 밑에 그참 그거 이야기하는 김에 그거 이야기해야 되겠군요. 잠깐만요. 제가 자, 세탁기의 길잡이 여기다가 늘 올린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들어오셔가지고 자, 2013년 나도 한다 온라인 이걸 이제 보시라고 했더니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제 이걸 열었어요. 열었더니 아무것도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갑자기 여기서부터 하면은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더보기를 누르셔서 맨 아래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거꾸로 쫓아오셔야 이제 우리가 해나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뒤늦더라도 쫓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메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지난 시간 쭉 들으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 여기 보면 구글 플러스 검색 사진, 제가 한글로 바꾸겠습니다. 자, 바꾸죠. 한글로 바꾸려면 뭐 여러 가지 기능. 자, 우선 각자 자기 지메일 어카운트 열어보실까요? 이거는 제 이메일이고, 제가 강의를 위해서 만든 이메일은 있죠? 자, 각자 자기 이메일 함을 엽니다. 업. 자,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랬군요. 자, 설마,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자, 새로운 기능이 또 이렇게 생겼다고 소개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죠, 구글이. 자, 그러면, 자, 여기, 구글 플러스, 그렇죠. 검색창, 이미지, 맵, 플레이, 구글 플레이, 유튜브 뉴스, 지메일, 드라이브, 캘린더, 더보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뭘 했냐 하면은 검색했고요. 뭐, 이미지도 검색하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뭐, 뉴스 보는 건뭐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지메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글 이제 앞으로 더 알아보려면 이제 번역도 잠깐 했었죠. 아, 구글 리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여기 더보기에 모두 보기를 눌러보면 구글이 알려주는 구글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이 안에 다 있지요. 자,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자, 우리 이제 웹에서는 검색 정도 하나 했지요. 앞으로 이제 뭐, 크롬은 여러분이 설치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북마크 하는 거 이제 앞으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러고요. 모바일은 맨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미디어에서 뭐 했나요? 뭐 이미지 검색 정도 했네요. 뉴스 여러분 봐실 수 있고, 뭐요 정도까지 했고요. 위치 정보 아직 안 했습니다. 문서 도구, 가정 사무실 도구에서 이제 겨우 지메일 정도 한 거죠? 번역. 기능 제가 잠시 설명드렸고, 그 정도 이제 아직 초입입니다 우리가. 아, 그 다음에 여기 소셜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소셜 기능은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요건 나중에 요것도 저희가 페이스북, 트위터 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고요. 이제 검색 기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구글 리더 했고, 오늘은 이 알림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글 알림이라고 하는 기능은요, 쉽게 얘기 말씀드리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 마음대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받아볼 수 있는 정보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구글 알림이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오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자, 구글 검색, 제가 이미 지금 자기가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들이 있지요. 여기 더보기를 눌러서, 모두 보기를 눌러서 쭉 내려가면 구글 알림이 기능이 있습니다. 알림이를 누르십니다. 라고 이렇게 들어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거라. 자, 이런 식으로 구글 알림이로 선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뭐 이런 그 한국에 대한 기사들이, 영문 기사와 한글 기사가 이렇게 제 이메일함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선정한 기능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하고 요약을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메일, 지메일에 들어와서 더보기를 누르시고 모두 보기를 눌러서 쭉 내려오셔서 알림이를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검색어를 타이핑을 하십니다. 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 자, 요리에 대한 것에 내가 좀 전체적으로 요리에 관한 기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받아보고 싶다, 아주 우수한 검색 결과 이메일은 여러분들 이메일을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메일, 뭐 제 이메일 델하니, 어떤 분들이 저걸 왜 델하닌 델하닌을 쓰냐고 하는데, 델라웨어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델하닌입니다. 델라웨어 주에서 저는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해서 델하닌,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기보다는 한국인, 뭐 그런 의미입니다. 델하닌 at gmail.com 이런 식으로 해서 알림이를 만들면 설정되었다고 나오고, 앞으로 제 이메일에는 제가 삭제하지 않는 한 요리에 대한 기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제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쉽지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구글 알림이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가급적 상시적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라도 주변에 컴퓨터를 하고 싶었는데 모른다는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 소개시켜 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알려주고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